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비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 TV 2023년 하반기 특집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주식 대혁명 차트의 베일을 벗기다. 자, 오늘도 힘차게 한번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국적으로요, 비가 옵니다.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는요, 지난주에는 한여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주는요,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비가 와서 그런가요? 자, 요럴 때요, 정말 우리 좀 연세가 좀 지긋하신 어르신들은요, 건강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되게 감기가 이때 좀 또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예, 갑자기 온도 변화가 있으면요, 물론 이제 낮 기온과 또 저기 아침 저녁 기온 차가 심할 때는요, 예, 되게 좀 컨디션이 안 좋으신 분들은 또 많이 끙끙 앓으십니다. 자, 방송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이틀 전인가요, 제가 신문을 봤는데요, 야, 이게 믿을 수 있는 내용인가 하고 지금 한참 깨우뚱했던 기사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터키가 나라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튀르키예라고 그러는데요. 터키라고 하는 나라, 터키라고 하는 나라에서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0대 어떤 친구가 자기 동생 둘을 데리고요, 우리 이제 그 가상화폐 있잖아요. 예, 가상화폐 그 거래소를 만들고, 터키 그 투자자들한테 이제 피해를 입혔는데, 피해액이 얼마냐면요, 180억입니다. 180억 피해액을 입혔는데, 이 친구가 잡혔어요. 예. 어쨌든 저, 그 가상화폐는 이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이 친구가 이제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 검사가, 예, 검사가 이 30세 된 이 친구의 그 형을 때리는데, 예,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4만 년을 때립니다. 4만 년. 그러니까 4만 몇백 년인데, 뒤에 몇백 년은 뺄게요. 4만 년. 그래서 4만 년을 때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판사님이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보니까 제가 혼자 이제 생각해 보고 이제 유추해 보는 거는 아마 판사님이 검사님을 좀 빤히 쳐다봤을 거예요. 예. 4만 년을 때리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어떤 그 중범죄를 뭐 1급 살인 뭐 중범죄 저지르면요, 그 친구들은 막 40년형, 50년형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런데 아니 그 터키 튀르키예라는 나라에서 가상화폐 가지고 예, 180억에 대한 그 피해액을 입혔다고 검사가 그 친구한테 형을 때리는데 4만 년을 때 4만 년.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검사를 이렇게 쳐다보고 어이없다는 표정을 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판사님이 예, 튀르키예 터키 그 판사님이 그 사건에 대해서 최종 판결을 내렸는데 몇 년을 때렸느냐? 만 년입니다. 만 년.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보고요, 좀 웃기기도 하지만 이게 실현 가능할까? 무슨 저 구약시대도 아니고 말이죠. 구약시대도 뭐 천 년 넘게 살았다는 사람 못 봤는데 어쨌든 만 년이면은 그만큼 위중하다는 거죠. 자, 터키라는 나라, 튀르키예라는 나라는요, 사형제도가 폐지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요, 사형제도 폐지됐을까요? 아니, 있긴 있는데 사형을 거의 안 시키죠. 대통령이 이렇게 서명해야 되는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 자리에서 제가 예전에 이제 방송했죠. 그죠? 예, 테라로나 그 사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죠? 예, 우리도요, 뭐 4만 년, 만 년 형을 때리면요, 그런 이제 범죄는 일어나지 않겠죠. 그죠? 자, 오늘은요, 어떻게 저 방송을 진행하냐면, 제가 그, 이 전업 투자자를 위해서, 예, 전업 투자자를 위한, 예, 어떤 그 강의를 2회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데, 자, 차트를 말이죠. 예, 종목을, 제가 이제, 원래 기준이, 자, 대주주 지분이 20% 이상은 돼야 됩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예, 그죠? 적자는 안 됩니다. 흑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 150% 이하에 유불은 1000% 이상해야 되고, 그리고 안정성 지표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BPS 뭐 두 배 계산해서 뭐 이렇게 제가 꾸준하게 한 7, 8년을 계속 이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자, 2회에 걸쳐서 이번에는 어떻게 이제 강의를 드릴 거냐면, 전업 투자자를 위한, 그러니까 무작위, 예, 무작위 종목, 그냥 아무 종목이나 가져다가, 그러니까 뭐 장부가 좋지 않든 뭐 4년 연속 적자든 뭐 상관없이 아무 종목이나 내가 끄집어내서 어떤 그 차트, 일봉과 그리고 주봉, 그리고 BPS, PBR과 예? BPS와 어떤 상관관계,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무작위로 종목을 추출해다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보시고, 그리고 이 방송을 지금 시청하시고 생방송으로 보고 계신 우리 11시 지금 휴대폰을 꺼내시면요, 휴대폰 안에 그 계산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 계산기를 열으셔서 꼭 한번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콕콕콕 눌러보십시오. 그게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가만히 소파에 앉으셔서 아니면 뭐 책상에 이제 앉으셔서 그냥 가만히 그 이 방송을 보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자 휴대폰 꺼내셔서 계산기를 열어놓으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 똑같이 해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하고 이제 2회에 걸쳐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요 어떻게 한다? 그냥 무작위로 아무 종목이나 가져다가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보세요. 첫 번째 종목은요 부방이라는 종목이에요. 부방, 예, 부방. 자, 재무제표 한번 봅니다. 자, 보는 거는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제가 이제 100여 가지의 보조 지표를 스스로 만들어서 그죠? 만들어서 저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 12년에 걸쳐서 만들었고요. 실제적으로 세상에 나타난 거는 약 20년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요. 지금 이 자리 방송에서는 16년째입니다. 자,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BPS와 그리고 PBR인데 그 방송을 지난 한 3주 동안 했어요. 그래서 아주 상당히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 이 방송은요. 이데일리 TV에서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주말에도 또 동시간대에 이 방송을 똑같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실게요. 부방이라는 종목인데요. 여기 상단에 보면요. 상단에 보면 여기 천지창조 강세 패턴이라고 해놨고요. 강세 패턴, 강세 패턴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강세 패턴에.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기둥이 나오면서 여기에 신호가 나옵니다. 그죠? 신호. 네, 신호 나오죠? 신호. 신호는 여기에 EMP와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EMP와 포인트라고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세 패턴이 동시에 나오면서 여기에 신호를 주게 되면은 여기가 매수 신호가 되겠죠. 자, 보시면요. 거래량이 없어요. 그죠?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획! 이렇게 들은 거예요. 획! 네, 획! 들어오는데, 여기 특이한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스크립이라고 있죠. 그죠? 두 가지 방향이 한쪽은 이렇게 돼 있고요. 한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한 번요. 자, 보실게요. 여기에 시크릿입니다.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시면 이 고동색입니다. 고동색. 제가 여기다 쓸게요. 이게 고동색이고요. 요거는 파란색이 되겠습니다. 잘 보세요. 고동색과 파란색의 역할이 뭔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거리량이 없었습니다. 거리량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리량 들어오면서 기둥, 강세 패턴 나오면서 매수 신호, 화살표 포착되면서 특이한 게 뭐냐면 잘 보세요. 두 가지인데 고동색을 띄고 있는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요. 이 네 개의 음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개의 음봉. 그리고 이쪽에서 다시 들어오는 이 자리는 다시 양봉이 네 개. 즉 양양양양, 양음양양, 양양음양이 발생될 때 동시에 이 친구와 이 친구가 이 틀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곧 이어서 뭔가 매수 신호가 발생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이때는 과감하게 매수를 들어갔겠죠. 그죠? 자, 1년 중에 정말 조심해야 될,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좋지 않은 종목.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증권방송사 방송 이렇게 보거든요. 그걸 보면요. 뭐 이델리는, 뭐 이델리 TV는 그런 방송을 잘 안 하는데요. 뭐 타 방송들 보면 가끔 뭐 증거금 100%짜리 뭐 관리 종목도 추천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증거금 100%짜리는 뭐 저 신용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안전하다 이런 회계망칙한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도요 그냥 무작위로 종목을 가져다가 한번 해보자 너네들이 얘기하는 그런 잡주스러운 종목을 가지고 해보자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거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주식은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주식은 누구한테 종목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 보세요. 여기서 신호 나왔으면 여기서 당연히 매수하시는 거고요.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은 3월 달이었어요. 1월 달 중에 진짜 조심해야 될 거는 3월 달이고 또 조심해야 될 종목은 뭐냐면요. 재무제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요. 가끔 어떤 일이 대주주 지분이 20% 이하가 되면은 뭐 대주주가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죠? 사장, 뭐 횡령, 배임, 뭐 이런 거로 이제 거래 정지 시키잖아요, 그죠? 이화그룹죠. 아직까지 거래 정지잖아요. 그 종목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 매수를 했겠죠. 그런데 여기도 이제 칸이 쳐져 있죠, 그죠? 자 보시겠죠? 칸이 쳐져 있고요. 이 자리는 여기 2분의 1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2분의 1, 이 자리는 이게 3분의 1. 밑점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면 무슨 얘기냐면요. 이 지점이 지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주가가 차익 실현 한번 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눌렸다가 다시 한번 가고요. 그리고 다시 눌렸다가 다시 이쯤에 오는데 희한하죠, 그죠? 여기 딱 멈춥니다, 그죠? 여기서도, 그죠? 예, 이게요. 캔들의 뭐요? 2분의 1. 그리고 여기서 지지하는 모습 나오죠? 지지하는 모습 나오죠, 그죠?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시크릿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보조지표를 쓰긴 씁니다만 전혀 색다른. 자, 저는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이런 보조지표가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 아니 없다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시크릿. 자,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포착을 했고 신호 나와서 강력하게 매수 들어가고 자, 뭐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야, 어디서 팔지? 내가 팔아야 되잖아요. 매수는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도를 못 하는 거죠. 두 가지예요. 야, 나 여기서 매도를 했어. 그런데 더 가면 어떻게 하지? 라는 게 있고요. 자, 그런데 매도를 안 했어요. 두 번째. 그랬더니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매도를 안 했는데 확 밀려버리는 거예요. 예? 아, 여기서 했어야 되는데. 그죠? 예.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되게 이쯤에 매수를 해요. 그래서 약간 수익이 나기도 했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방송에서 보니까 이제 뭐 종목을 제시하잖아. 이 대가들의 투자법은 종목 제시는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표가가 뭐 4,800원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여기서 손절가는 뭐 3,020원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손절가가 내려간다고 해서 손절을 할까요? 하지는 않죠. 그죠? 뭐 올라오겠지. 근데 착실하게 손절시키는 대로 3,020원에 손절했더니 3,020원 손절하자마자 주가가 쭉 올라서 5,000원까지 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셨죠. 예,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건 손절할 수 있는 종목은 사지 말자. 손절할 수 있는 종목은 사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표가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목표가를. 예, 목표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일봉 차트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선 좀 복잡해 보이긴 해 보이죠. 그죠? 그렇진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예.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상당히 편안한 예, 일봉에서 상당히 편안한 예, 그런 매매하는데 그러니까 전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예, 좋은 차트는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자, 저는 이제 HTS 키보 증권을 쓰는데요. 거기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종목 보실게요. 부방이라는 종목을 현재 장부에서 제가 떼왔어요. 여기다 쓸게요. 얘는 뭐냐면요. 얘가 BPS입니다. 그리고 얘는요. PBR이라고 그래요. 자,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청산가치라고 그러고요. 얘는 청산가치 대비 다시 한번 얘를 PPS라고 그러고요. 얘를 PBR이라고 그러는데 얘를 뭐라고 그런다? 자, 다 같이 청산가치. 얘는 뭐라다? 자, 이 청산가치 대비 시장에서 야,
너 몇 배로 거래되고 있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머지 다 그냥 예, 다 자, 일단 나머지 다 치워 버리고요. 요 두 개만 가져왔어. 예? 그랬더니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전에는 얼마까지 갔냐면요. 부앙 예, 그대로. 야, 이게 부방이나 부앙 뭐 가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날라갔죠. 그죠? 여기 19,400원까지 갔었어요. 예? 엄청나게 날라갔어요. 예. 자, 보세요. 자,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잘 봐요. 계산기 꺼내셨어요? 네. 아줌마, 계산기 꺼내라고. 잘 보세요. 3,431 곱하기 0.71배라는 건요. 71%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71%를, 예, 그러니까 3431 곱하기 71% 는 한번 해보세요. 예. 휴대폰에 내장된 계산기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예? 예. 어떤 그, 이, 뭐, 계산기 파는 가게 가서 사면요. 이거 안 나와요. 잘 작동이 안 돼요. 그렇게 나오면 얼마라고 나오냐면요. 2,436원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3,200원대예요. 3,200원대. 예.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요. 뭘 뜻하는 거냐면, 야, 이거 대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거래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가격보다 살짝 올라와 있다라는 거는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매수 구간 진행형 이렇게 보면 돼요. 예, 매수 구간 진행형 사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목표가는 얼마냐? 이걸 이제 그대로 더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2,436 곱하기 2는 하면 4,872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 여기서 보니까요, 이 종목이요, 19,423원까지 갔는데요, 대개는 저렇게 가던데요? 제 꿈은요, 3,000원에 사서, 나도 19,000원, 2만원까지 가는 게 꿈이에요. 그거는 이 친구들이 올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올리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올리는 거 아니니까, 잘 보세요. 다시 가볼게요. 그러면, 4,872원이라는 거는, 호가를 알아야 돼. 호가를. 호가는 2,000원 이하는 1원입니다. 1원. 그죠? 예전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1,000원 이하는 호가가 1원이고요. 1,000원부터 5,000원 이하는 5원이었어요. 그럼 5,000원부터 10,000원은 10,000원 이하는 10원이었고요. 10,000원부터 50,000원 이하는 50원이었어요. 그래서 50,000원부터 100,000원 이하는 호가 단위가 100원이었고요. 100,000원부터 500,000원 이하는 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500,000원 이상부터는 무조건 1,000원 이렇게 거래가 됐었죠. 전에 열심히 했죠. 그죠? 그런데 바뀌었어요. 전에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 이제는요. 2,000원까지가 1원이에요. 그러니까 1,000원부터 2,000원까지 1원은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HTS에서도요. 모의 투자에서는 가능은 해요. 그런데 1,000원짜리 이하는요. 동전주 900원, 700원짜리는요. 매매가 안 되죠. 모의 투자 자체도. 모의 투자에서 매매가 안 된다는 건요. 그건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겠죠.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2,000원부터 예전에는요. 50, 50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요. 2, 20. 2, 20 이렇게 가는 게 무슨 얘기냐. 2,000원부터 5,000원 이하는 5원입니다. 아시겠죠? 예, 2,000원부터 5,000원 이하는 얼마요? 5원이에요. 5원. 5원이에요. 여기다 써놓을게요. 그럼 5,000원부터 만 원이 아니라 2만 원 이하가 됐습니다. 10원입니다. 10원. 그리고 2만 원부터 5만 원 이하는 50원이고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알겠죠? 예. 그러면 5만 원부터 10만 원이 100원인가요? 아니, 20만 원. 이렇게 바꿔놨기 때문에 물론 시장 자체를 3시에 마감되던 걸 3시 반으로 옮겨놨고 이런 식으로 또 정적 변동성이라고 그래서요. VI 발동 10% 올라가면 2분간 거래 정지 시켜놓죠. 예전에는 상한가, 하한가 제한폭이 15% 열릴 때는요. 점상, 점상, 점상 이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 그거 없죠. 그죠? 자, 그렇게 이제 막아놨던 거죠. 예.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주식시장이 그렇게 막 활성화되고 막 이렇게 좋은 건 아닌데. 자, 보실게요. 5원이에요. 5원. 그러면 예를요. 2원 빼버리고요. 그럼 4,870원이라고 계산을 해보자고요. 70원. 그럼 75원이 되겠죠. 4,875원이 되겠죠. 그죠? 여기를 통과시켜 버리면 즉 주봉에서요. 금액 자체를 이 금액을 통과시킨 상태에서 금요일 날 종가가 이미 안착을 하게 되면
수익 난 부분, 내가 예를 들어 3,000원이나 2,400원에 매수해서 이 금액대까지 진행을 하면 매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내 원금은 어떻게 해라? 빼라. 내 원금은 빼고 수익 난 부분, 수익 난 부분.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갖고 해서 뭐 200만 원 수익 나서 그럼 200만 원만 들어가는 거예요. 200만 원만. 어차피 딴 돈이니까 잃어도 괜찮아라는 생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알겠죠? 아, 그다음에 어떻게 목표가를 정하느냐. 그거는 바로요.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보면요. 에스티메이트라고 있어요. 컨센서스 추정치라고 그러거든요. 예. 추정치. 컨센이라고 그러죠. 컨센서스 추정치. 이거를 다른 말로 그럴 걸, 그럴 거야 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그럴 거야, 그럴 거리 안 써 있죠. 그죠? 예. 안 써 있죠. 지금은 안 써 있죠. 3,000원대니까. 이게 이제 4,800원, 5,000원을 넘겨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으로 올라가 버리면,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금양처럼, 그 다음에 선암 이런 거, 예, 그런 종목처럼, 예, 여기에 뭐라고 써 있을 겁니다. 가격이 다르게 나오겠죠? 에스티메이트니까. 그리고 23년, 24년, 25년, 대개 2년치 내지는 3년치를 여기다 기록을 하면서, PBR과 BPS를 전혀 다른 금액으로 써 놓을 때쯤 될 때가 그만할 때가 됐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써 있을 시점이 내가 지금 3,000원대 사서 4,800원 통과시키고 19,000원, 2만원, 25,000원까지 가서도 여기 그때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계산해서 여기에 글이 쓰여진다면, 숫자가 쓰여진다면 거기를 목표가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다음 종목은요. 극동유화라는 종목입니다. 극동유화라는 종목인데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똑같아요. 여기다가 지금 상한가라고 돼 있는데요. 저는 상한가가 14% 이상 날아가면 저는 상한가를 표시하게끔 여기다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상한가 즉 29%, 30%가 아니라 저는 캔들에다가 어떻게 표기를 해놨다? 일봉에 14% 이상이 올라가면 나는 상한가로 보는 거예요. 왜? 오늘 하루 중에 저는 30%까지 가지 않습니다. 많이 가야 14%까지 간다 이 얘기죠. 근데 14%까지 가지 아니하고 9%, 8% 가다가 그냥 밀려버린다. 그러면 괜찮아요. 어차피 재무제표를 보고 정상적인 종목을 하니까 아까하고 똑같아요. 천지창조 강세 패턴은 그대로 같이 가고요. 포인트와 공중부양은요. 자, 공중부양. 공중부양은 뭘까요? 이 공중부양은요. 이거는 매도 신호를 알려주는 거죠. 공중부양. 붕 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포인트는 이거는 매수하라 그 말이죠. 그죠? 매수해서 매도해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좀 보자고요. 여기도 거리량이 없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신호가 나옵니다. 예, 신호가 나옵니다. 근데 신호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여기서 보면 신호 나오기 전에 요 라인이요. 요렇게 좁게, 자, 좁게 가다가 이렇게 좀, 예, 열리죠. 그죠? 여기 열리시죠. 그죠? 보이시죠? 요 화면 크게 갑니다. 감사합니다. 열리죠?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이 부분이 열립니다. 그죠? 열리죠? 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캔들 포함해서 양이요. 양봉이 연이어서 나오면서 하나 캔들이 꽤 커요. 양봉 두 개 발생하고 세 번째 양봉이 발생하는데 꽤 커요. 자, 요거를요, 퍼센트로 계산했을 때에 양양양양양음양양양양음양에 나타날 수 있는 그 규격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요렇게 매수 신호가 나오는데 이거는 포인트라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JS 매수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두 가지가 있어요. 포인트가 있고 여기 DJS 매수 신호입니다. 요 두 개가 여기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DJS라는 게 뭐 약자죠? 궁금하세요? 궁금하시면요. 예. 토요일 날 오시면 됩니다. 자, 자막 하나 보내드릴게요. 제가요, 이번 주에 무료 강연회는 마감이 됐습니다. 더 못 오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는 저 추석이잖아요. 명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추석, 지난 연휴 끝난 그 다음 주 10월
7일이 되겠네요. 예, 그때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지 무슨 약자인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와서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인데 이 공중부양이라는 거는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해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또 나왔네요. 예, 다시 또 나왔어요. 그죠? 예, 다시 나오면서 자, 1번, 2번, 3번 그리고 캔들을 이렇게 연이어서 만들어 가죠. 여기서 정확하게 이제 규격을 재는 거야. 그래서 또 매수 신호를 발생을 시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얘도 매수죠. 그죠? 그리고 얘가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매도요. 이거 꽤 큰 거예요. 이거 수익이. 예,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예, 그러고서 여기서 딱 멈췄어요. 그리고 옆으로 쭉 깁니다. 오선지 음악 노트처럼 그러다가 갑자기 예, 갭상을 뜨면서 이 신호가 나오면 사버려. 그러고 매수를 했겠죠. 그리고 기다렸더니 이 지점에서 이때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죠? 자, 이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죠? 근데 붕 떴었던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매수에서 매도. 얘는 매도. 얘는 매수. 이런 보조지표가 있을까요? 이게 있다고요? HTS의 40여 개 보조지표에서 이렇게 매수 매도 신호를 정확하게 일러주는 게 있다고요?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이라며요. 그러니까 어차피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죠? 뭐에 의해서? 수급에 의해서?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됐죠? 자, 그럼 극동주화가 매수 매도 매수 매도 하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매수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뭘 못해요? 매도를 못한다니까요. 근데 매수도요. 대개는 바닥권에서 해야죠. 대개는 이제 바닥권에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대개 어디서 매수하냐면요. 여기서 매수를 해요. 네, 매수해서 간다. 여기서 손절. 이제 올라가요. 저것도 떨어질 거야. 더 가네 해서 다시 여기서 매수. 그리고 빠지면 손절. 이것만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죠? 계속 그것만 반복하는 거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종목이 매수가가 어디고, 그리고 목표가가 어딘지를 우선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종목도 이렇게 가져왔어요. 극동유화. 잘 보세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BPS라고 그랬고요. 얘를요, PBR이라고 그랬어요. PBR. 예, 그러니까 BPS는, 야, 청산가치. PBR은, 야, 시장에서 몇 배로 거래되고 있어? 그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5,800원짜리래. 그런데 시장에서 몇 배로 거래되고 있어? 67% 거래되고 있대. 그러면 얘가 보니까 6,800원까지 갔었네. 오케이. 6,800원까지 갔었는데 4,8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PPS가 5,800원이면 두 번 더 하세요. 그럼 목표가는 만 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럼 얘도 이제 한번 계산을 해봐요. 자, 가져다 놓을게요. 자, 이제 계산기를 딱 꺼내서 한번 두들겨 보시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같이 따라 하셔야 돼요. 괜찮아요? 자, 보세요. 5,807원 곱하기 0.67배니까 67% 는 계산기로 두드려 보세요. 해보셔야 돼요. 원래 이거 암산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되잖아요. 아니면 종이다 쓰든가. 자, 보세요. 5,807원 곱하기 67% 하면요. 얼마라고 나오냐면 3,890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매수가, 매수가. 그리고요. 이거를 우리는 바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닥. 차트를 봤을 때. 바닥이잖아요. 바닥. 이게 이제 이게 3,800원대면은 한 이쯤 아니겠어요? 그죠? 이때 신호 나왔을 때 이쯤 지점이 매수라는 지향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요, 이쪽에서 보니까 6,800원까지 갔었어요. 그죠? 6,800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얘도 지금 보니까요, 이 금액을 통과시켜서 4,600원대 거래되고 있다는 거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다른 말로 진행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행형, 진행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진행형. 그러면 목표가는요. 얘를 그냥 두 번 더하면 돼요. 얼마입니까? 7,781원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럼 7,781원은 호가가 얼마일까요? 아까 알려드렸는데. 자, 7,000원은 호가가 얼마일까요? 하나, 둘, 셋. 대답 못 하시죠? 그죠? 예, 하셔야 돼요. 10원이에요. 오케이? 예, 그런데요. 직전 고점 보니까 소장님 간 적이 없어요. 7,000원이에요. 그 얼마까지 갔어요? 6,840원까지. 근데 여기 이제 종가 부분을 봐야 되는데 간 적이 없어요. 그죠? 간 적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냥. 여기까지 쭉 진대까지 끌고 가도 되고요. 좀 의심스러우면요, 직전고점에서 놓으시던가. 근데 직전고점을 뚫어야 되겠죠. 계산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 계산은 돼 있으니까. 그럼요, 반대로요. 6,840원을 넘어서 7,780원을 넘어서 10,000원, 15,000원, 20,000원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멈춰야 될 때가 어디냐면 바로 컨센 추정치라고 하는 에스티메이트 이 자리에 뭐라고 숫자가 기입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뭐라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요. 이게 6,000원대 가든 5,000원대 가든 예, 지금 4,600원짜리잖아요. 7,000원 가든 8,000원 가든 어느 시점에서는 말이에요. 여기에 예, BPS 가격 대비 이쪽에 되게 써 있습니다. 몇 배수라고 써 있으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추정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년도의 결과물 그리고 분기의 결과물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추정치. 23년이 오지도 않았는데 23년도 이렇게 될 거야. 24년도는 오지도 않았는데 24년, 25년까지 써 있으면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초전도체 등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로봇 관련주, AI 반도체 관련주 여러 가지 있잖아요. 종목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간단하게 이 종목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보세요. 이 종목은 재밌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전하는 말씀 잠깐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전하는 말씀 듣고 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색다른 아주 놀라운 차트들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어항 속에 이 물고기를 키우는 그런 어항 같은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죠? 예, 어항 같은 모습이 나올 건데요. 자, 매매할 때 참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아직 공개를 합니다. 똑같습니다. 상한가는 14%고요. 천지창조 강세 패턴 넣고 포인트하고 공중부양은 똑같이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DJS 매수 일봉 해놨고요. 종가 지수라고 그래서요. 여기다가 제가 공개합니다. 480에 108에 3을 놨고요. 종가 지수 여기 7DC, 108DC, 480DC 집어넣고요. 그리고 쭉 여기 이제 풍류 황색, 풍류 적색. 풍류 캔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양양양양양음양양양양음양. 음봉은 뭘까요? 음봉 4개. 그리고 1번부터 4번까지의 2, 3번에 음봉이 하나씩, 양봉이 하나씩 들어있어도 괜찮은 거죠. 이음새라고 그래요. 그럼 음음, 양음, 음음, 양음, 음양, 음음. 또는 반대로요. 올라갈 때는 양봉 4개, 양양양양 또는 양음, 양양 또는 양양, 음양이 되겠죠. 예, 그거를 배색을 해서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그죠. 예, 매수매도 그 부분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이 종목을요, 이 종목은 어떻게 설명드리고 싶냐면 이쪽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토비스란 종목을, 이 토비스란 종목을 잘 보세요. 재밌어요. 자, 여기 지금 11,480원이라고 써있죠? 그러고요, 예, 시장에서는 몇 배로 거래되고 있어. 그러니까 22년도 자료입니다, 이게. 이게 22년도 자료입니다. 11,480원이 몇 배로 거래되고 있어? 그랬더니 83%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11,480원을 깎아내려서 어떻게 83%, 11,480원 곱하기 83%는 그러면요. 9,528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가 매수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제가 표시를 해놨잖아요. 매수. 그러니까 이때 매수를 했겠죠. 그죠? 매수를 했겠죠. 이렇게 매수하는 거예요. 이 금액대 되면은 이제 매수를 한 거예요. 오케이.
자, 매수를 해서 수사님 말씀대로 처음에는요, 얘가 안 써 있었어요. 얘가 안 써 있었어요. 그리고 얘가 안 써 있었죠. 한센 선수가. 예? 안 써 있어요. 추정치가 안 써 있었어요. 여기 안 써 있었다고. 근데 어느 시점에 가서 저게 써져 있어. 어느 시점에 가서, 어느 시점에 가서 주가가 지금 9,000원대에서 19,800원대 갔으니까 2배 갔잖아. 2배 갔죠. 그죠? 2배. 그 제가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죠. 자, 여러분 매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22년 BPS가 11,480원. 시장에서 몇 배로 거래되고 있대? 0.8배. 그러니까 원래는요, 1배예요. 1배. 1배에서 2.5배가 가야 되는 거예요. 중진국은. 근데 선진국은 BPS에서 2.5배가 바닥이고 거기로부터 다시 어떻게 가야 된다? 2.5배. 즉 무슨 얘기냐?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BPS가 만 원짜리야. BPS가 만 원짜리야. 자, 우리나라 중진국에서는 2.5배를 올리는 거야. 그지? 2.5배. 그러니까 만 원을 두 번 돌아오면 2만 원이잖아. 그럼 2.5배면 2만 5천 원이 되는 거야. 2만 5천 원. 그런데 이거는 중진국이고 선진국은 BPS 대비 2.5배가 바닥이야. 그럼 여기서 다시 2.5배를 올려야 되잖아. 그러면 65,500원이 되는 거야. 자, 봐. 25,000원 더하기 25,000원은 5만 원일 거 아니야. 그럼 25,000원 반 가르면 12,500원이지. 5만 원 더하기 12,500원은 62,500원. 즉, 내가 늘 뻐꾸기처럼 얘기했던 거 있잖아. 12,500원, 25,000원. 37,500원, 4만 원 없고 5만 원에 62,500원, 7만 5천 원, 87,500원, 9만 원 없고 10만 원이라고 1250, 250, 370 기억나시죠? 그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갔다가 내리고 오르고. 그런데 이상하게 대한민국은 말이야, 0.5배 내지는 1배 이하에 머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1배 이하로 머물게 되면요, 그거는 매수하기 좋은 그런 찬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를 언제 하느냐, 갑자기. 거리랑 동반해서 어떻게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캔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0%로부터 종가가 7% 이상이요. 고가가 14% 이상이고, 종가지수 거리랑 평균치 봤을 때 종가지수 22평을 놓더니 5일평도 괜찮아요. 놓고 봤을 때 거리랑이 봤을 때 밑둥지보다 두 배수 이상 올라가면 그거는 포착이 된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면 그 캔들에는 어떻게 발생하느냐? 이게 14고 7%인데 여기에 포크 들어와, 헌터 들어와, 포인트 들어와. 그러니까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9,528원이잖아요. 9,528원이잖아요. 그런 두 배를 더하면 뭐 목표가는 뭐 당연히 여기겠죠. 그죠? 자,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 여기서 매수했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여기에 뭐라고 숫자가 써 있어요. 11,000원이요. 12,800원이 되더니요. 그다음에요, 2024년도에는요, 15,032원일 거고요. 그다음에는요, 2025년이 오른지 안 오른지는 모르겠지만 18,000원이래요. 그럼 우선 여러분들 눈으로 볼 때는요, 이 회사의 청산가치가 점점 올라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요, 주가 올라갔다가 이게 빠져버리면요, 이 자체를 없애버린다고요. 그래서 주식 쉽게 할 수 있어요. 뭘 물어봐요. 본인이 하시면 되지. 그래서 토요일 날 오시라는 거요. 자, 이번 주는 마감이 됐고요. 그럼 보시자고요. 여기를 봐요. 잘 봐요. 예, 잘 봐. 이쪽을 봐봐요. 얘가 매도거든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제 9,000원대 매수를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조금 있으니까 여기가 23년, 이게 24년, 이게 25년이요. 2025년. 25년이 왔어? 24년이 왔어? 안 왔어? 23년이 왔어? 안 왔어? 지금 9월이야. 그러면 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런 데 써 있어. 그럼 얘를 계산해봐. 12,866 곱하기 1.42배니까 142%는. 그랬더니 18,298원이래. 그럼 18,298원 여기서 매도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막 19,800원까지 가고 막 이럴 때 그냥 편하게 매매하면 되죠. 매도하면 되죠. 더블이에요. 매수해서 매도는 더블인 거예요. 자, 그리고요, 얘는 23년이요. 그럼 24년도는 뭐라고 써있냐? 이거 기억하세요. 18,298, 18,000, 18,000, 18,000 기억하고 그 다음 연수로 들어서 15,032원이요.
18,339 얘는 18,288 야 이게 됐다. 얘도 계산해 볼게요. 금액은 높아요. 15,032원인데 122% 18,339원이래. 그럼 이게 매도라니까. 상처 생각해 봐. 얘가 2024년이라니까. 그러니까 2024년도까지 이 금액을 계속 유지할 거래. 25년도도 계속 유지할 거래. 그러니까 천천히 매도해도 되겠네요. 뭐 앞으로 2년 내내 이 금액을 유지한다니까 그냥 들고 가면 되나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아까 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금액 대비 몇 배가 갔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얘도 계산했더니요. 15,032원 122% 곱하기 는 하면요. 18,339원 나오고요. 마지막 자 대망의 1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1,000원과 18,000원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도 12,000원과 18,000원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건데 얘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3년째 에스티메이트 그럴 거를 가지고 그러면 얘를 한번 계산해 보자. 마지막 얘를 계산해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요. 똑같아요. 18,370원인데요. 얘는요. 1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잖아요. 그러니까 18,370원이죠. 어때요? 얘도 18,000원, 얘도 18,000원, 얘도 18,000원. 얘는 9,000원대 사갖고 18,000원에 팔아. 9,000원에 사서 18,000원에 팔면요. 9,28 더블인 거죠. 그걸 원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안 써 있거든요, 얘가. 여기서는 하얗잖아요. 안 써 있어요, 이게. 안 써 있다가 매수를 했는데 주가 막 오르고 내리고 윗꼬리 달고 신경 쓰지 마요. 그냥 두세요. 어차피 더블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블 가기 전에 얘가 써 있으면 아, 이제 뭐 나오라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언급하는 종목군은 그냥 종목은 무자비로 갖고 왔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자, 이 종목 다시 한번 봅시다. 이분은요. 훌륭하신 오파스네리사는 종목인데요. 얘도 똑같습니다. 잘 보실게요. 여기도 천지창조 강세 패턴 가져다 놨고요. 포인트 공중부양. 포인트는 뭐라고요? 매수. 공중부양은 매도. 이 표시라고 얘기했어요. 네? 여기서도 매수, 매도, 여기는 2차 매도 이렇게 보는 거죠. 응?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그렇죠?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죠. 여기 신호 나오고 여기 신호 나오고 그리고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그죠? 이 부분. 그죠? 예, 바닷속에 잠겼다가 자 여기서 잘 보세요. 화면 크게 갑니다. 잘 보세요. 자 특이한 게 있어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요. 이 이평선이 이렇게 이평선처럼 가다가 어느 시점에 음봉이 발생하면 직각으로 딱 서버려요. 그랬다가 가다가 안 가요. 그러니까 개수의 양봉 개수의 퍼센테이지 일수 우리가 과열 종목을 표기하는 것과 같은 거야. 그러고서 안 나와. 양봉이 음봉이 많아버리면 뻣뻣하게 서 있다가 그리고 흘러 뻣뻣하게 서 있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다시 이거는 이평선인 거예요. 얘는 죽어 있는 거고. 그럼 반대로 이거는 정배열이라고 그러는 거고 역배열. 얘 역배열이에요. 역배열이 죽어 있는 거야. 가만히 있다가 딱 올라가서 역배열이 살아 있는 거지. 죽어 있다가 딱 그죠? 다시 살아서 역배열을 이렇게 이평선을 그리죠. 그러니까 역배열 이평선은 검정색으로 표시가 됐고 정배열 이평선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으면서 매수 신호 사버려 라고 신호 나오고 팔아버려 1차 2차 여기서도 매수 사버려 그러고 팔아버려 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이평 그래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서 내가 매수 매도 이 부분에서 매수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 매도를 1차 매도하고 그다음에 얘를 왜 홀딩하느냐 갖다 붙이고 다시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면 이 종목이 목표가가 어디까지인가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종목도 알고 가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100여 가지의 보조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열어드리면서 자, 솔직히 개인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편안한 어떤 그런 매매를 추구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종목이 아닌 아무 종목이나 눈 감고 그냥 찝어왔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도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야, 어디까지 간대야? 그걸 알면 되는 거죠. 어디서 사서 어디까지 간대야?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왜? 3월달이 지났어. 지금 9월이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회사가. 문제될 게 뭐 있어요, 그죠? 여기서 봤더니요, 오파스넷은 뭐라고 쓰냐면,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BPS라고 그랬어요? 얘는요, PBR이라니까? 얘는 청산가치가 대비 지금 시장에서 몇 배로 거래되고 있니? 근데 2.78배래요? 꽤 크네요, 그죠? 2.5배를 좀 넘겨버린 그런 듯한 모습이 나오죠? 그럼 계산해 보자고요. 3,058원 곱하기 278% 계산했더니, 예? 뭐라고? 8,500원이래요. 8,500원. 그리고 여기 뭐라고 쓰이냐면, 17,000원이 목표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요. 타겟이 있죠. 매수, 매수, 매수. 그죠? 물론, 이때는 안 했겠죠. 거리랑 들어왔으니까. 그죠? 이때는 안 했겠죠. 그죠? 그러면 22년 기준으로 쟤를 봤을 때는요. 지금, 예, 278인가 8,500원이면요. 한 이쯤이라고 생각하자고요. 이쯤. 이쯤에 매수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했을까? 이때는 일단은요. 제게 두고 이때는 얘기하지 맙시다. 22년도 자료 보고 나는 지금 23년도에 어떤 모습을 취하느냐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도 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만 봅시다. 요쯤에다 금액을 대면요. 지금 이 금액이 나오거든요. 8,500원대. 그럼 이걸 그대로 더하시면 돼요. 두 번 더하면 17,000원이죠. 제가 얘기했죠. 얘는 지금 19,950원까지 돌파했으니까 17,000원에 여러분들은 17,000원에 매도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윗꼬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매도를 했어야 돼. 매도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매도를 하고 쭉 올라갔다 추가 매수해. 추가 매수, 추가 매수 하시고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익난, 그러니까 내 원금을 빼고 수익난 그 금액을 17,000원 위에다가 심어. 매도하지 말고 그냥 담아놔. 담아놓으시는 거예요. 다시. 담아놓으시는 거예요, 그 금액을. 그 다음에 뭐가? 바로 이거야. 에스티메이트 추정치가 여기에 써 있을 거라고. 써 있을 거야.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러니까 이게 더 갈 거니까 안 써 있는 거야. 어? 이미 다 왔다, 더블 왔다 치면 저기 써 있어야 되거든. 안 써 있다는 거는 좀 더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원금 빼고 나머지를 여기다가 가만히 그냥 지켜놓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자, 일봉 요거 하나만 저 복잡해 보이는데 설명드리고 맞추도록 할게요. 되게 길어 이름이. 프레스티 바이오파마.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제가 별표 표시했어요. 되게 길어요. 자, 회사가 이름 긴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여기는요. 여기 당구장 A1, A2, 1, 1, 1, 1 해서 당구장 표시로 뭐 여러 가지 표시가 돼 있죠. 얘도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죠? 그렇잖아요. 얘도 어떤 매수 신호 타겟 줬고요. 매도 신호 줬고요. 아셨죠? 그리고 다시 매수 신호고 매도 신호 똑같죠? 예, 각각 종목, 예, 각각 종목 매수 매도 신호를요. 자체적으로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좀 복잡해 보이지만 나름대로 하나하나에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누구를 위해서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즉 제가 원하는 거는 전업 투자자를 위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은 이것도 주봉에서 보면요. 상당히 지금 바닥권인데 매수 신호가 나왔고 얘가 얼마까지 갈 거냐. 일단은 22,000원까지는 가겠죠. 얘도 계산한 거니까 BPS, PBR에 7,154, 160%잖아요. 그럼 11,400원인데 지금 여기까지 지금 현재 매수고 목표가는 22,000원인데 얘가 얼마까지 갔느냐. 엄청나게 갔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갔죠. 그죠? 그럼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수익 난 거 집어넣고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쳐다만 보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종목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어쨌든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지금 자막에 나오는 10월 7일 미리 여러분들이, 예, 미리 여러분들이 예약을 걸어 놓으셔야 됩니다. 최근에 방송을 보시고요.
조금 충격을 받으신 모양입니다. 빨리 조기 마감이 되니까 미리 신청을 해놓으시고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이 시간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고운 시간 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저는 성 소장이었고요. 이데일리 온 소속입니다. 고맙습니다.